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기 전에 뭔가 항상 고민이 많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뭔가 9명이나 있는데 이게 일십 당할 때 가끔 있어요. 일십을요? 아, 나 그 상황 어떤 네. 상황인지 알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이게 보내기 전에 이거는 멤버들이 반응하는 뭔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올려요. 뭐 어떤 걸 주로 어떤 걸 올렸을 때 일십을 당하는 거죠? 본인이 웃기다고 올렸는데 유머가 유머는 사실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. 뭐 일십은 주로 막내 라인들이 많이 해요? 아, 네, 맞아요. 이게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. 솔직한 친구들. 근데 대체로 다 씻는 편이에요. 근데 소심해서. 왜냐면 근데 얼마 전에 엄청 서운했던 게 있었는데, 단톡방에. 저희가 컴백 준비하니까 인터뷰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홍보팀 언니들이 막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카톡이나 뭐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,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변을 모르겠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단체 방에다가 멤버들 진짜 미안한데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? 하면서 질문 보는데 진짜 다 무시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. 저는 봐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생각이 안 나요. 생각이 안 나서.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었길래? 그게 이번에 정규를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수록곡과 이 타이틀곡과 전체 앨범의 뭔가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팬분들에게 퀴즈를 줘라 막 이런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박진영 씨한테 그 질문을 링크를 걸어줘요. 기자 뒤에서 고맙고 해줄 겁니다.